제가 온지 이제 2주째가 돼서 오늘 가려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더 있고 싶은 마음, 일주일만 아쉽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음은 또 기약하고 저는 올 것이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와서 휴식을 좀 취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받아도 될 보통 사람들이라면 안 받아야 될 그런 많은 이런 제 나름대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젊었을 때는 제가 이게 물리치고 한 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60을 넘으면서 갑자기 딱 1년 전에 9월 25일 그때 토요일인데 갑자기 산책을 하는데 쓰러질 것 같고 기가 막히면 우리가 막기 막히면 모든 게딱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뭐 입맛 하나도 없고 그냥 뭐119 타고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특별한 질병이 있나 싶어갖고 한달 동안 이리저리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느꼈어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건강 일이, 유튜브를 찾다가 우리 원장님 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는지, 우리, 저희 가족들은 여기 온지 몰라요. 그리고 몇달 전부터 저는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자꾸 어긋나서, 결국은 추수 맹주를 계기로 난 이행 떠난다.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서 그러기면서 이 기회에 제가 이게 고질증인 한쪽 다리가 림프질이 좀 무릎이 붓거든요. 그때 이제 사고로 다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그래 몇번 후유증이 두세 번 있다가 얼마 전에 한번또 발견됐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치료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 한우들과 있으면서 제일 많이 거기 가슴에 남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이런 부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경우든 서로가 통하고 이야기 듣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한계라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 솔직하게 친정에 간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친정에 가도 이렇게 못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계가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고 한계라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그거를 절실히 느끼면서 저는 한 하루 이틀 만에 하여튼 다시 올 곳이야. 저는 후식을 취하러 휴식이라 하면 친정 못지 않은 친정보다 더한 여기를 와서 저는 쉬고 가겠다. 그래서 제 생산을 갖고 제 사회에 또제 나름대로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다는 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지금은 뭐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라서 보기 좋고 빨리 건강 쾌차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안아야 될 부분을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조심을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그걸 까맣게 잊고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막그 재발을 한 거예요. 발이, 다리가. 그래서 3일 동안 금, 토, 일 열이 펄펄 나고 꼼짝 못 사모님이 숙산지를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회복된 거죠. 지금 피멍이 팍든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부기가 많이 빠지고 제가 그럴 수 있고 여기 이제 가야 되니까 이게 다리를 오랫동안 이게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스를 붙여갖고 압력을 탁 줬거든요. 이게 걷는데 지장 없으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 제가 보니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집에 있으면 이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근데 빨리 회복이 돼서 제가 월요일부터 월, 하, 수, 목, 금이잖아요.
가세 동안에 한 이틀만 하고 나서도 이게 완전히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게 부기가 많이 거의 빠지면서 속도가 옛날에 제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이 치료한 이런 것보다는 한 세 배 내외로 빨리 진전이 돼서 지금 세 발로 아침에 뛰어 올라갔다가 감사합니다.